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항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열심히 또 일도 하고 또 이 컨텐츠도 계속 제작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주 토요일 토요 집중반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10시까지 오시면은 좋아요. 좀 일찍 와도 좋아요. 9시 반 이때쯤 오시면 좀 준비도 하잖아요. 자료도 좀 보고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김대균은 토익 430여회 최다항시 만점 강사입니다. 이번에도 만점. 자, 그러면 문제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같이 풀겠습니다. 딱 보니까 이 문제는 요점이 뭘까요? 자, 여기 보면은 동사는 패턴을 암기해야 암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래서 정규 방문객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 박물관의 새로운 진열이 매우 혁신적이라는 것을 발견한다고. 정답은 find가 되겠습니다. 이게 find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ind가 의미가 이제 맞고 오형식인데 다른 단어들 있죠. consider 뭐 이런 거. 또 여기랑 관련 있진 않지만 여기다 그대로 대입시켜 주면 안 되는데 오형식 동사를 좀 정리하는 거. make 어우 좋죠. deem I deem it right. 난 그게 옳다고 여겨. I deem it wrong. 나 그 틀렸다고 여겨. 뭐 이런 거 있죠. I will make you happy 또는 I consider him diligent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목적어 목적보호에서 이 목적보호가 형용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목적어 그리고 이게 목적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동사 패턴을 오형식으로 나누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주로 그런데 그 원전은 Onions라는 양파라는 이름을 가진 영국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걸 일본이 베꼈고 그걸 좀 발전시키게 또 한국이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 연재에도 그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오형식을 너무 무시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 그 일제의 잔재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이제 무식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막 흥분하고. 민족주의, 뭐 민족주의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는 영어 원어민, 영국인의 그런 또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있죠. 그죠? 외국어인데. 자, 그 다음 모든 사람들 이 스크린 라이팅에 등록한 라이팅 워크샵에 등록한 모든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글을 써본 적이 없다. 이거는 이제 초보자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뭘 꾸며주고 있어요? 동사 수식 부사죠. 그래서 이 written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글을 써본 경험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동사 수식 부사라 그러죠. 부사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adverb. adverb는 원래 동사의 뜻을 더한다. 이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d가 하나 생략돼서 adverb 이렇게 활용되는 거예요. 그 verb를 꾸몄죠.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자기 아닌 다른 부사를 수식합니다. 여기 다시 번역해 볼까? 이 enrolled가 동사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는 이렇게 쓰면 더 좋겠어. Who has been enrolled. 이게 who가 생략된 거예요. who is나 who has been 이런 게 생략돼서 여기 딱 끊어 읽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스크린 라이팅 워크샵에 등록한 그런 모든 사람은 전문적으로 써본 적이 없다. 그래서 초보자들이다.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친구. 그다음 오랜만에 온 친구 같은데 저 친구는 우리 회사는 백업 스피커, 예비 스피커를 갖고 있지 않아요. 강당을 위한 예비 스피커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베커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걸 가져올 거라고. 그러니까 좀 불안하니까 자기 걸 가져오겠죠. 이 오운 앞에는 소유격이 온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운 앞에는 소유격이 온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운 앞에는 소유격이 옵니다. 그래서 히즈가 여기서 정답이 되죠. 스피커는 여러분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말하는 연사도 스피커죠. 근데 이거는 진짜 기계예요. 기계 스피커. 이거로 보여줄까? 아, 기계 스피커. 이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스피커가 있어요. 이게 보이세요? 저게 저렴해도 뱅앤올룹슨 300만원 넘는 뱅앤올룹슨 스피커입니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여기 저 감시 카메라가 지금 캡스가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소지품이나 이런 거 그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런 거 없어지면 불편하죠, 그죠? 야, 이건 소지품이 아닙니다. 이거 기물이라 이게 도난 방지 차원에서 ADT 캡스를 제대로 쭉 설치해놨어요. 아무튼 그 다음 10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개인, 어떤 개인이냐면 익명으로 남아있기를 선호하는 개인이 전체적인 비용을 다 부담했다. 그 병원 확장의 전체적인 비용을 다 부담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해야죠, 그죠?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견자다님 안녕. 예. 그 어떤 개인이냐면 그 익명으로 남아있기를 선호하는 개인이 전체적인 비용을 다 부담했다. 병원 확장. 그러니까 조용히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있죠. 딱 봐서 아, 저 친구 옛날에 도움을 줬던 분이다 하면 조용히 저기는 내가 계산할게요 하고 딱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옛날 얘기인데 YBM에 있을 때 그 고대 교수님 중에 이제 신일철 교수님이 있었어요. 신일철 교수님 철학에 아주 그 거두셨는데 그분이 YBM 회장님과 친구셨대요. 그래서 이 YBM 회장님은 의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자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은퇴하면 원래 이제 정년퇴직이 대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야 우리 회사 와 앉아만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똑똑하신 교수님 그 출근시켜 달라고 출근해 달라 그러고 월급 꼬박꼬박 주시고 그랬던 분이. 근데 이분을 식당에서 이분 갈비탕을 좋아하시더라고. 그때 딱 뵀는데 인사하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드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참 그때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랑 만난 게 중요한 거예요. 키티라떼 견자단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 다 사람이 그래. 나도 저 10년 전에 죽을 뻔했던 거 알아요? 그저 이 산악 오토바이 그냥 과속으로 몰다가 그냥 의식을 잃어버린 적에서 박치기하고. 근데 사람의 그 인생이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갈비탕 계산해 드린 게 좀 덜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그런 옛날 생각이 납니다. 자, 이게 커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익명의 그 개인이 돈을 지불했다. Anonymous. 이게 참 좋은 단어입니다. Anonymous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죠. 여기 온임이 들어가요. 온임. 온임이라는 단어가 네임의 뜻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어는 이제 부정어 not의 뜻이거나 without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임은 네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형용사형 전미어가죠. 그러면은 이름 없는 그래서 이게 익명이 이런 거예요. 아 저런 거 단어 되게 어렵다 막 이러면은 여러분 이건 알아야지, 그지? 온임이 이름이래 그랬지. 여러분 NT 하죠. NT
그게 그 엔트까지만 쓰면 엔토님이 뭐예요? 반대되는 이름이니까 반의어죠. 근데 여러분 뭔가 좀 통할 때 씬을 써요. 씬. 시노님은 뭐겠어요? 시노님은 이거는 씬이 똑같은 개념이니까 예, 동의어가 되죠. 이렇게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근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탄탄하게 그 제대로 과정을 밟았어요. 여러분 중에 이제 제대로 과정을 밟은 걸 답답해하는 분도 있는데 제대로 공부해서 영문과 나와서 또 이 어근 공부도 훈련하고 기본적인 거는 다 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통계도 잡고 쪽집게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본이 없이 그냥 바로 쪽집게가 나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죠. 이 문제는 답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채팅을 좀 뜨겁게 달궈주시면 좋고 이모티콘, 사랑의 이모티콘도 좀 쏴주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이모티콘은 돈이 안 들어요, 여러분. 돈 들어서 뭐 별풍선 같은 거 쏴도 좋지만 이모티콘은 사랑의 표현이다. 그죠? 새로 장비를 갖춘 그 공장은 더 많은 운동용 신발을 블라블라 합니다. 이 지역 다른 시설보다. 여러분, 공장이 하는 일이 뭐야? 공장. 이 공장이 하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공장은 소비를 하나요? 아니죠. 공장은 생산을 하죠. 그래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B가 되겠고 cushion은 이제 주의를 주다. 이게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그리고 attributes는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attribut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럴 때 많이 쓰죠. 이 단어랑 또 이제 attribute A to B고 contribute는 또 다르죠. 이거는 이제 기여하다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to랑 잘 어울려요. 어디에 공헌하다, 기여하다. 뭐 스펠링 비슷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데요, 이 단어가 ascribe 견자단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단어가 명사로 뭔지 압니다. 오늘은 차분히 재미있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단어 명사로 뭔지 아시는 분, 저거는 모모의 탓으로 돌리다로 ascribe to impute를 이제 견자단이 썼고, 명사의 뜻으로, 내가 원하는 단어가 아닌데 본질이나 속성의 뜻이 있어요. 그때 발음은 attribute 이렇게 됩니다. attribute 이렇게 되니까 본질이나 속성의 뜻으로 attribute 동사일 때는 attribute 이거 다르죠. 그죠?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명전 동우라고 알아요? 명사는 액센트가 앞에 있고 동사는 액센트가 보통 뒤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 106번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이건 유명한 문제예요. 아까도 이제 동사 수식 뭐가 있었죠? 동사 목적어 부사. 그래서 이게 safely가 여기서 정답이 되죠. 물론 아까 5형식 find 봤죠? Find something innovative. Consider someone diligent. 그죠? I deem it right. Deem 같은 거. 이런 5형식 동사는 목적어 뒤에 목적보호가 형용사로 오지만 이건 소위 이제 스토어가 동사요. 이게 상점이 아니야. 보관하다. 화학물질을 가능한 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 매뉴얼에 그 안내를 따르시오. 디렉션을 따르시오. 이렇게 된 거죠. 이 실험실에. 여러분 이거 반갑지 않아요? 안내를 따르시오. 이거 시험에 나왔잖아요. 10월 10일 토익 파트 5 바로 이 follow를 정답으로 출제했죠. 따르시오. 안내를 따르시오. follow the instructions. 이런 게 이제 문장 중에 나옵니다. 몸이 피곤한 사람은 이 safety와 safely가 비슷하게 보여요. 피곤하면 안 돼요. 저도 정신관리를 잘하죠. 자기관리를 잘해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그 실수를 해도 안 되고 또 실수를 사람이니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자기 관리는 잘해 나가시는 게 좋아. 이모티콘 쏘라 했더니 하나도 안 쏘네. 아이 뭐야? 쏠 줄 모르나 보네. 그 다음에 10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블라블라 커피는 400여 지점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전역에 걸쳐. 어크로스가 이번에 시험에 답으로 나왔던 거 알아요? 지난 일요일에 답으로 나왔죠. 그래서 좀 이 기출은 기출끼리 통하고 이건 뭐 제 문제인데 제 문제는 제 문제대로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 걸쳐 이렇게 해갖고 정답이 만들어졌습니다. 어크로스가 참 많이 나와요. Across the country, 이 나라 전역에 걸쳐 이럴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이건 all across France, all over. 좀 오늘은 천천히 가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재미있게 또 복습하기도 좋은. 근데 all across까지를 이걸 한 단어로 치면 이걸 한 단어로 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있는데 한 단어로 한 단어로 뭐를 만들면 돼? 드루아웃이죠, 그죠? Throughout, all across, all over, throughout, throughout France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이게 또 중요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All over the world, all across the world, throughout the world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를 거죠. 여기 보면은 그저 몇몇 블랭크만이 블라블라 공원에서 블라블라 브랜드의 프린터 카트리지를 판다. 이거는 너무 간단한 핵심이 있어요. 이게 단서예요. 이게 단서예요. 바로 여기에서 아 이거 어퓨 뒤에 뭐가 나오죠? 복수명사 나오죠. 복수명사. 그래서 보기 중에 복수명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되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store가 아까 보관하다 이런 뜻도 있는 것도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carry라는 단어도 공부해야 돼요. carry는 물건을 팔려고 취급하다, 이제 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do you carry blah blah? 블라블라 물건이 있어요? 이럴 때도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109번으로 가겠습니다. 연례 재무 보고서가 논의되지 않을 겁니다. 샌더스가 비즈니스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게 직역이고 이 나던틸이 참 잘 나와요. 최근에도 나왔죠. 9월 첫 시험에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네, 9월에도 9월 뭐 10월 기출을 언급하면서 같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until이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더 우리말스러워요. 아무튼 간에 샌더스가 비즈니스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야 연례 재무보고서가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렇죠? not until 구문 until이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죠. 110번입니다. 110번 문제. 어떤 봉급 때문에 도널드 앤 로이스 케이펄리는 둘 다 그들의 주택 장기 용자 금액을 갚을 수 있었다. 9년 안에. 아, 요새 뭐 집값 비싸죠. 제가 요 조금 전에도 여기 앞에 부동산을 갔다 왔어요. 저는 이제 모르면 물어봐요. 제가 이제 제 모르는 거는 이제 물어봐야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학원 시세 어떻게 돼요? 우리 아파트 시세 어떻게 돼요? 저기 그 연천에 사둔 땅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 친절하게 그래도 알려주세요.
늘 뵙던 분이니까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죠. 물으면 물어봐야 돼. 우리 아버님이 그쪽 전문가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이 다 이렇게 여기 살아 살아 이렇게 해서 이제 사둔 땅이 이제 또 복을 받아서 이렇게 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저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때 제가 돈 좀 벌었다고 막 써댔다면은 지금 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이거 사둬라 샀고 저쪽도 사라 그러면 사두고 그래야 이제 오히려 그게 가격 가치가 이제 높아지고 정신건강에 좋은 거죠. 아무튼 꾸준한 봉급 때문이죠. 꾸준하니까 9년의 어떤 기간 동안에 걸쳐서 봉급 저희 주택 장기융자 이 모기지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기지 론이라고 많이 요즘 쓰대. 모기지 론, 모기지 론 막 한국말로 하는데 이게 T가 무음이에요.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모기지 론 여기 이제 그런 거랑 관련돼. 이제 우선 집을 빚 내고 사죠. 그리고 이제 갚아 나가는데 그걸 9년 만에 다 갚을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거죠. 저 정신 건강이 좋은 거예요. 이 모기지 론, 이 T는 무음이다. 이것도 알아두셔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 꾸준해야 갚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꾸준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토익이랑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업에 관련해서 캐시카우가 뭘까? 나만의 캐시카우를 또 찾고 개발해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한 기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는데 이 사람이 책을 2년 동안 미친 듯이 보다가 연봉이 3억으로 뛰었대. 지금 연봉이 3억이래요. 처음엔 그 봉급이 뭐 얼마 안 됐다가 거의 10배 뛰는 그런 게 이제 책 속에 길이 있었다고 책쯤 읽자고 하는 그런 그 영상에 자극을 받아서 저도 또 공부하고 또 열심히 또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재미있는 영상도 하나 올렸죠. 그래서 부지런하게 해야 여러분이 또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성경에 그 NIV 성경도 해봤는데 거기에 그 either A or B, not A but B, 그 다음에 version이라는 단어, what, who 이런 것까지 문법 설명해서 재밌게 했으니까 그거 다시 보기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 가보면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크루즈 티켓의 가격이 모든 식사비를 다 포함한다. 자, 이게 이제 정답이 되고요. 이게 이제 프라이스가 좋아요. 프라이스. 프라이스가 3인칭 단수죠. 그래갖고 동사에 S가 붙는 게 수의 일치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뭐 딱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지만 뭐 티켓에 갖고 이제 복수 같은 걸 탁 만들어놔요. 그러면 여기는 한 개니까 이제 S를 붙이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면 여기에 보기 중에 include 같은 거 하나 넣으면 include 찍는 사람이 있다. 요번에 이 문제는 좀 쉽게 그런 거 오해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낸 기본적인 문제지만 조금 어렵게 만들려면 여기는 복수 하나 넣어주고 주어는 이거고 수의 일치상 includes지 보기 중에 include 나와도 오답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문제 만드는 기술이죠.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하죠. 토익에도 기술이 필요하죠. 이기적 토익 파트 7. 이기적으로 공부하다 그런 어떤 뜻도 있지만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20일 만에 끝내는 기술 적용 토익, 이기적 토익 파트 7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저 책을 공부하려면 이번에 세종사이버대학생도 이 책을 시험 범위에 넣었지만 믿고 보는 갓대균의 토익 실전 1200책 이것도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가끔 저 전화기 친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혼자 떠들 때가 있습니다. 심심한 거. 자, 그 프린터가 그 주문을 좀 더 가속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객에게 배달이 늦어질 거라고 말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가 간단히 말하면 적주동이에요. 적주동. 이게 뭐냐?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온다. 주동. 그래갖고 여기가 접속사가 있어야 주어 동사가 오는 거죠. Anyway 부사, where도 이제 의문 부사나 이런 거 관계 부사, despite 전치사
그러니까 이제 unless만이 접속사죠. 보기 중에 이것만 접속사예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온다. 그래서 또 의미도 이제 이것도 골치 아프게 만들면 이제 뭐 다른 접속사를 막 집어넣어요. 뭐 because도 넣고 막 그런 거 답이 안 되게 하면 되죠. anyway 같은 거 하나 빼고 좀 어렵게 만들면 그런 거예요. 그 인쇄사가 주문을 빨리 가속화시켜 주지 않으면, 빨리 처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고객에게 배송이 늦어질 거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또 공부할 게 이 expedite. 아, 나 이런 단어 너무 좋아해. 이 X가 out이에요. out. 바깥으로 쭉쭉 발을 내밀다 할 때 out. 그리고 expedite. 이게 이제 뭐냐? 발이에요, 발. 그리고 dite는 이게 동사형 전미어죠. 그럼 발을 쭉쭉 내미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진척시키다. 빨리 가속화되는 거죠. 쭉쭉. 큰 걸음으로 이렇게 가니까. 아시죠? 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됐죠? 단어, 이거 expedite도 외우세요. 이거 토익,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출 이미 나왔고, 앞으로도 곧 나올 단어입니다. 10월 24일에 나오면 좋겠다. 우리 학원 또 하루 반도 있으니까 오세요. 학원은 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전에 KNS 대치동 어학원 원장님도 와 보셨는데 자주 오시죠 여기. 근데 학원에 와야 배울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도 어느 정도 되지. 근데 거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이제 좋은 거예요. 여러분 포르쉐 타보시면 거기에 한번 꽝 누르는 거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불법이지만 한 220km 막 이게 원래 300 키로 넘게까지 갈 수 있는 차잖아요. 그럼 힘을 빵 받으면서 그냥 쫙 해서 그 부스터샷 같은 느낌이죠. 그 주사로 맞추면 하여튼 그 갑자기 힘을 받아서 더 밀어붙이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차를 모는 재미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 expedite가 가속화시키다, 진척시키다. 이제 또 이제 그런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번으로 가보면 투이아가 가능합니다. 당신의 기차 좌석을 이코노미에서 편안한 개인 슬리퍼, 침실 칸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 요금은 매우 비싸죠. 아, 이런 비싸겠죠. 그냥 이코노미석에 타는 때랑 추가 요금은 확실히 비싸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 돈을 쓸 때는 써야 되는데요. 실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제가 이게 클래스를 느껴본 곳이 처음에 제가 이제 뭐 저도 뭐 혼자 독립군으로 막 하다가 호텔 회원권을 딱 끊어보면 이제 아 거기 사람들이 처음에 저랑 안 놀아줘요. 관찰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서 명함 좀 내밀어봐 아 딱 주면 이제 뭐 하는 놈이야 아 등산 좀 해볼까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회장님들 많잖아요. 그때부터 대화가 되지 또 연세가 드시면 사람 새로 안 사귀게 돼요. 근데 그런 분이랑 또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또 시야를 또 어떤 식견을 배우게 되는 거죠. 딱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요금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돈 좀 내면 그런 얘기 왜 하냐면 클래스에 맞게 조금 더 좋은 데 가면 좋은 데서 좋은 사람을 또 만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유튜브를 보면 맛집 투어에서 이제 싼 데만 다니는 데 있죠. 아, 그런 것도 먹어야지, 싼 것도 먹어야지. 그러나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비싼 것도 먹어야지. 그죠? 예, 좀 저렴한 것도 먹지만 한번 큰 돈 자기를 위해서 한번 써주는 것도 투자예요. 아, 그럼 또 거기에 맞는 또 어떤 격이나 품위가 생기는 거야. 그 저 늘 그냥 6,000원에서 8,000원 여기는 뭐 너무 싸서 아 저 주인 할머니한테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선전하는 것도 좋지만 아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품이 있는 데도 한 번씩 가세요. 알았죠? 특히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서 너무 싼 데만 돌아다니지 마세요. 옵션이란 단어는 이제 선택이란 뜻도 있고 이게 OPT가 동사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choose 선택하다의 뜻도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미즈 에터톤은 그 이달의 직원상 수상자를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할게요. 이게 다음 주 금요일이 여기나 다음 주 금요일. 아, 이건 미래구나. 넥스트가 나오면 윌이 이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되고, 근데 윌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is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하면 going to announce. 이것도 되죠, 그죠? 진행형이 be going to 이제 아예 뭐뭐 할 예정이다로 외우지만 be going to 이게 진행형이 미래를 가리킬 때가 있어요. 이게 영문법이 어떻게 나오냐면 확정된 미래는 진행형으로 표현한다. 확정된 미래는 진행형으로 표현한다. 뭐 그래서 지금 것도 is going to announce 해도 되는 거예요. Is announcing, is announcing the winner 이래도 돼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미래를 가리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추가로 알아두십시오. 예, 단서를 찾아라. Next가 clue, 단서가 되죠. Employee of the month가 한 덩어리로 어워드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달의 직원상 이렇게 수식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포비 루는 인정받았습니다. 그 세러머니에서 인정받았어요.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수행 능력 때문에, 즉 음악 연주 능력이 뛰어나서, 여기 그 was recognized, 이게 알아차려지다가 직역이지만 아, 인정받은, 아, 훌륭한데? 뭐 이렇게 될 때 그러면은 요거는 뛰어난이 맞죠. 야, 그래도 강의는 내공 있는 김대균 강의가 좋아. 뭐 이런 얘기. 그래도 예전에 좀 감사했던 게 제가 옛날 얘기하죠. 하도 인생이 재미없어서 강의만 하고 돈 벌고 일만 하고 수업 준비하고 매번 시험 보고 이게 너무 싫어서 일요일마다 그 산악 오토바이를 막 달린 거야. 그래서 강촌에 그 단골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면 그냥 VIP야. 그냥 탁 늙으니까 이제 요번에 신기종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신기종을 처음 저한테 줬는데 그걸로 고속으로 달리다 이제 까불다가 사고를 이제 맞게 된 건데 실제 이제 그런 죽음을 한번 체험해 본 거죠. 그죠? 그 다음부터 저는 덤으로 사는 거야. 그게 덤으로 사는 건데 그런 것이 이제 되게 좋은 체험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YBM 뿐 아니라 전국 일타 강사니까 그때 제가 김대균 죽었다 이런 소문이 막 돌고 YBM에서 이제 뭐 대책회의하고 그랬대요. 그때 원장님이 이제 제 병원 찾아왔어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와서 이렇게 제 얼굴과 몰골을 보더니 이제 뭐 제가 수업은 한 일주일 빠지니까 대타 강사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한 게 나랑 좀 차이가 많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빨리 좀 복귀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내공이 좀 있구나. 강의를 잘하나 보다. 그런 걸 또 좀 느꼈는데 지금 그것도 시험을 지금 430여에 봐가니까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 까불고 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그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계기가 됐고 까불지 않고 좀 겸손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뛰어나야 인정을 받죠. 그죠? 저도 그래도 토익에서는 뛰어나니까 인정을 받겠죠. 요즘에 반성하는 거는 선생님들은 김대균을 아는데 학생들은 저를 모른대.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학원에 또 예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 예약. 근데 제일 불편한 분이 예약하고 안 오는 사람이야. 그건 뭐야? 전화를 하면 좀 바빠서 어쩌고. 저도 약속 지키는데 이제 그런 사람은 별로 신뢰가 안 가. 아무튼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전화는 해야지. 그렇죠? 사람 간의 예의. 막 자기 맘대로 자기 시간은 잡고 예약을 안 해놓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분명한 이거는 분명한이고 이건 늘어난 이거는 undisputed예요. 그럼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적절한 신분증을 가진 학생들이 자격이 있습니다. 할인된 요금을 받을 자격이 있죠. 블라블라 렌탈에서. 그러니까 차 빌릴 때
자동차 할인 요금을 적용받는다. 이건 너무 좋은 문제예요. 단수냐 복수냐 문제가 꼭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카운터블입니다. 카운터블. 셀 수 있는 단수 명사 앞에 관사 필요하다. 관사가 없으면 복수로 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게 정답이에요. 최근에도 이런 문제 나왔죠. 앞에 관사가 없어요. 여기 어가 있다면,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뭐 어 같은 게 있다면 이게 C가 답이겠죠. 근데 여기 없어요. 일부러 없게 나와. 그래갖고 아 레이트를 좀 문법상 알고 있냐, 카운터블이냐 언카운터블이냐를 알고 있냐, 카운터블인 경우 S를 붙이는 것을 알고 있냐, 이런 단수 복수 문제. 아까도 a few 뒤에 복수 명사 나왔죠. 그래서 문제 핵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파트 5에 특히 6에서도 그렇고 단수 복수 아닌가. 이렇게 쓸게요. 단수 복수가 아니죠. 그죠? 복수지. 그래서 이 단수 복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단수 복수 아니야? 의심을 한번 해보라면. 알았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우리 회사 컨설팅 서비스에 참여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지불을 보내주십시오. 가장 빠른 편리한 시간에. 이렇게 되죠.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가장 빠른 편리한 시간에. 이게 convenience 찾으면 이게 at이 나와요. 아까 rate 나온 김에 at을 좀 정리해볼까요?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뭐 이런 것도 있지만 at the cost, rate, price 이 금액과 관련된 거 expense 이런 게 다 at이에요. 그리고 이제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이것도 이제 at이 돼주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같이 익혀두시면 좋아요. 전치사에 또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또 생각나는 애시 뭐냐면 이 애시예요. We at 회사 이름 그리고 이제 본동사 우리 삼성전자는 어떻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여기가 이제 회사 이름 앞에 전치사 애시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됐죠? 비교적 차분하게 나가고 이런 건 덩어리로 외워야 돼. 외운 사람이 빨리 풀고 넘어가.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시험장에 가서 공부하지 마. 공부는 지금 하는 거야.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장 가서 무슨 공부를 해. 막 위드가 어떻지. 오버가 뭐였더라. 듀어링이 뭐였지. 그 시험장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 180번까지 풀고 20문제 못 풀고 인생이 뭘까. 비관적이 되고 그러는 거야. 공부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그 다음에 그 영업사원은 고객에게 데디아를 확신시켜 주었어요. 그 골동품 전화기가 여전히 이 연령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건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functional. 이게 이제 맞습니다. 보호죠. 보어라 그러죠. I am happy. 이런 걸 때 형용사잖아. 명사일 때는 주어가 사람이면 보어가 사람이어야 돼요. 주어가 텔레폰이면 보어가 a device 이런 명사 device 알죠? 그런 도구라는 단어 이런 거는 이제 뭐 보어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똑같은 대등한 게 equal이 될 때. 그게 아니면 여기는 형용사 자리.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function이 나오면 제가 공부를 또 시켜드려볼게요. 이 반대말이 있어요. 기능을 잘, 기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단어가 있어요. 고장이라는 단어. 이거는 고장, 기능이 나쁜. 근데 이게 말이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나쁜의 뜻이야, 나쁜. 영화 중에도 멜리스 있었죠. 멜리스. 멜리스란 영화 있었어요. 멜리스란 영화. 이게 악의적인 거야. 악의. 뭐 이제 좀 악마 같은 여자 나오죠.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것도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그런 어근을 공부해 두면 좋다 그랬잖아요. 아까 expedite 할 때 EX가 out, PD가 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한 거 있죠. 어근을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두 문제만 더 할게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또 재밌게 마무리 지을 거예요. 이 기사는 10개의 새로운 GP소프트 음료 맛을 나열합니다. 근데 이것은 최근에 유럽 전역에 걸쳐서 출시된 거예요. 이게 저 월가 힌트예요. 월가 힌트여서 recently 이게 이제 정답이 되죠. 그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최근에 출시된. 그리고 이거 반갑지 않아요? All over Europe. 아까 나왔잖아. All across 블라블라.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19번 지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어요. 좀 내려가 보면 저 위로 가면 이제 드디어 나와요. 오,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요거 All Across France 지금 여기 All ove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ll over France, all across France, throughout France. 요거 있잖아, 그죠? 이거랑 지금 문제가 또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all over가 딱 나와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출제한 그 어느 출판사랑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게 같은 세트에도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행히 이 똑같은 단어가 아니지만 여기 all over가 나오고 아까 저 위에 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all over France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 뭐야 원어민이 교정을 보는데 출판사에서 교정을 보는데 아 이거 여기 나온 거가 저기 나왔다고 이거 다른 문제로 교체해라. 근데 그렇게 이제 이제 요구를 해줘요. 그거 이해가 가. 하지만 여러분 실제 시험 보시면 나중에도 겪어보실 거예요. 5에서 답이 뭔지 몰랐어. 근데 6나 7 본문을 읽다 보면 그 어구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아 이거 오버구나 여기로 치면 오버구나 이렇게 푸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 있어요. 그거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읽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정신 무척 급하고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그걸 못 보거든. 근데 원어민은 또 그걸 봐서 여기 나왔으니까 이 문제 빼라고 새로 내라고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가 그 출판사 너무 또 다른 요구도 많고 또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바로 책을 못 내겠어. 되게 힘들게 하는 곳이더라고. 제가 겪어봤던 곳 중에 최악의 물론 이제 좋게 말하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는 거지만 거기까지 건드리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하는 게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풀잖아. 아까 약속 안 지킨 애도 에이 나쁘네 하고 탁 치고 출판사 이런 거 힘들었어요. 탁 말하고 풀고 그런 게 되게 아프리카의 되게 좋은 점이에요. 제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아프리카. 땡큐. 감사합니다. 말로 풀어야 돼. 그 감추고 있잖아요. 그 제가 최근에도 읽었는데 조금 말이 거칠어서 죄송. 질알 발광 물량 불변의 법칙이 있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죠. 그걸 꽁 하고 쌓아놓고 있죠. 그거 분명히 나중에 풀어야 돼. 그걸 뭐 나중에 엄마한테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풀든 아니면 다른 사이코처럼 풀든 그거 풀게 돼 있대. 그 질알발광 불변의 법칙이래. 그 물량만큼 풀지 않으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욕하고 스트레스 풀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 말이 좀 거친 거는 이해하십시오. 저 오래 살라 그러는 거. 알았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20번 가보겠습니다. 티켓 소지자들, 오늘 밤 게임의 티켓 소지자들은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 공간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난이도로 치면 이제 난이도 상이에요. 난이도 상.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보기 많이 하실 건데 지금 이 문제는 주어가 나왔어요. Ticket holders, 소지자들,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지자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themselves가 답이에요. 그들 스스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 왜? 주차 공간의 수가 너무 적어서 계속 기다려야 돼. 기다렸다가 자리 나면 넣고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뭐 다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지만 이런 요점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너무 좋죠. 저는 너무 좋은데 쉬는 날 이렇게 또 공부해 보는 것도 좋아요. 첫 번째 문제 포인트 5형식 동사 목적어 뒤에 여기 목적부호가 형용사로 나온 것이 단서가 돼서 답이 보기 중에 5형식은 비번뿐이다. 두 번째 문제는 동사를 꾸미는 것은 부사다. 뭐 이제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는 거랑 다른 경우야. 부사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 adverb. verb의 뜻을 더한다.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자기 아닌 다른 부사를 수식하죠. 그 다음에 오운 앞에는 소유격이다. 이건 그냥 뭐 오운 앞에 무조건 소유격 찍으면 돼. 답은 B. 그리고 이게 딱 내용을 보니까 개인이 조용히 비용을 지불해줬다. 지불을 보상해줬다. 돈을 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맥. 신일철 교수님을 생각해보면서 저는 이제 여석기 교수님도 생각이 나요. 그 고대 영문과 교수, 고대 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이런 분들을 다 저 YBM 회장님께서 다 케어를 해주셨어요. 그분도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 롤 모델이에요. 이제 그런 분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사셨지. 사업 동물적 감각이 있으시지. 배울 점이 많. 또 베풀 때는 베푸시지. 근데 그 티를 안 내요. 조용히 해서 내가 여쭤봐서 알았지. 그저 어디 누구는 기부금 얼마 냈다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티를 안 내시는 분. 그래서 조용하다고 기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훌륭하신 분. 배울 점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공장이 하는 일은 생산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 또 저 10월 11일 토익에 follow the directions, follow the instructions, follow the instructions가 출제가 됐고 여기서는 3형식 동사 목적어 뒤에 부사. 그래서 이게 쓴다면 이제 동사, 목적어, 부사. 근데 이게 동사가 무슨 동사? 3형식.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9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서 그 답은 당연히 풀고 또 여기에서 또 다른 게 응용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강조했죠? 뭐 말이 필요 없지. All over the world, all across the world, throughout the world 다 같은 말이다. A few 뒤에 복수명사. 그래서 stores, store는 보관하다의 뜻도 있다. 추가로 알아두고 carry는 물건을 팔려고 취급하다, 팔다의 뜻도 있다. Do you carry any pencils? 연필 팔아요? 이럴 때도 carry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not until 구문 상관관계로 봐도 돼요. 이번에 쉬운 거는 either A or B 101번 10월 10일 기출. 꾸준해야 이 장기 주택 장기 융자를 갚죠. 그래서 이 문맥상 steady가 맞는 거죠. hesitant는 be hesitant 투부정사로 잘 어울려요. mortgage 할 때 이 T는 묵음이다. 발음이 안 된다. 그리고 이 3인칭 단수에 맞춰서 수의 일치. 혹시 여기에 이제 복수명사 같은 거 나오면 더 어렵게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접속사, 접주동. 접주동을 기억하세요. 접주동. 따라해 보세요. 지금 따라 하시는 분 복 받을 텐데. 접주동. 그리고 나중에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하시는 분 복 받는 거예요. 팬가입. 팬가입도 안 하고. 이모티콘도 안 써. 어우, 지독해. 징그러워. 스트레스를 이렇게 말하면서 푸는 거. 그 다음에 추가적인 요금이 비싸다. 이 요금이란 단어. 이 그때 추가 돈 이런 말 안 써요. 그래서 어울리는 단어들 함께 암기하세요. additional charge. 이거를 한 덩어리로 익혀 나오면 좋겠습니다. fee라는 단어도 있어요. fee. 그런 게 어울리죠. 미래가 단서가 돼서 next가 단서가 돼서 미래 시제를 쓰면 되는데 will 동사 원형도 있지만 이건 즉석에서 말할 때 느낌이고 be going to나
아니면 is announcing 이런 건 이제 확정된 미래를 가리킬 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정을 왜 받아요? 뛰어나니까. 저도 뛰어난 토익 강사로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이 많이 소개해 주시고 제가 뭐 다른 어떤 여러분이 많이 다니는 카페에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제 일만 또 하기도 바쁜데 여러분이 많이 알려주시고 소개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셀 수 있는 단수 명사 앞에 관사 필요하다. 없으면 복수로 쓴다. 단수 복수 너무 중요하지. 컨비니언스 앞에 전치사는 애시다. 그리고 여러분 편의점이 컨비니언스 스토어예요. 그 컨비니언트 스토어 하면 안 돼. 편리한 상점 이런 안 돼. 편의점은 컨비니언스 스토어. 복합 명사라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고 앳과 잘 어울리는 명사 또 앳 이렇게 회사 이름 앞에 앳이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형용사,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 bad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나쁜의 뜻이다. bad, b-a-d. 이게 were가 나왔는데 recently가 잘 어울리는 시제 과거 또는 현재 완료다. 알았죠? 그리고 이건 주어가 또 나올 때 제기대명사였어. 요게 이제 10월 말 시험, 10월 24일에 나올 법한 문제죠. 제기대명사가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재밌게 우리가 강의를 마쳤고요. 또 금주 토요일에 또 계속하는 토요 집중반 강의 들으러 오십시오. 당일 하루라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 학원에서 김대균과 함께. 감사합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 Bye.